어제는 빨리 먼저 뭔가를 얘기해 줬어야 됐었어. 그렇게 빨리 뭔가 얘기를 해줘야 할 만큼 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? 시간이 없다 없는데 없지만 또 며칠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먼저 얘기하는 게 너한테 좋지 않을까? 너의 상황에 또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왜냐면 너무 이제 오피셜하게 사람들이 다 우리는 무슨 신혼부부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 생각도 뭐 조금 했던 것 같아. 그러면 신경의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뭐야? 우리는 짧게 시간 데이트 했다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찾았던 것 같아. 좋은 부분도 찾고 우리가 다른 부분도 찾고. 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라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. 맞아, 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 작게 데이트했을 때는 좀 터허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. 근데 이제 아예 이틀을 거의 진짜 풀로 24시간을 같이 있었잖아. 그때 나는 사실 내가 이성적인 감정을 확 느낄 수 있겠지? 이 사람한테 있어서? 막 그런 기대가 좀 있었나 봐. 좀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이 사람이 설레임에서 좀 편안함과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의 느낌으로 다가와서 이게 이 느낌이 좋은 걸까? 좋기만 한 걸까? 나는 조금 긴장감과 재미와 이제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성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줄 알았던 어떤 모멘트에서 정말 좋은 사람의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니까 그냥 그건 나도 좀 혼란이 오더라고. 그런 거에서는 이제 진짜로 알아가는 시점이 좀 됐는데 조금 내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초아 잘못이 아니라고 난 생각했거든.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. Friday.